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사상 최초로 인도네시아 TV에 출연해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전 지역이 흥분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이 인도네시아 SCTV와 인도시아 TV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는데요. 현지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토코피디아가 주최하는 WIB TV 쇼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WIB TV 쇼는 토코피디아가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쇼핑 주간 행사인 WIB를 축하하기 위한 TV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을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7월 29일 오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WIB TV 쇼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WIB TV 쇼에 출연해서 이 3곡을 공연하고 특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인도네시아 민영방송 SCTV와 인도시아 TV 등두 개의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인도네시아의 TV에 출연해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전역이 크게 흥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피키란 및 자카르타 포스트 등과 같은 많은 동남아시아 매체들이 방탄소년단의 TV 출연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인도네시아 TV 출연 소식에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팬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